얼마 전 조금 특별한 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독립운동 역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그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광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라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가 계셨는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들이 알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 오늘 발간이 된 출판기념회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고. 최재형 선생은 따뜻한 난로라는 뜻의 최패치커로 불렸던 독립운동가의 대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사용된 권총을 직접 지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재형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 원고가 책으로 번역되어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최재형 선생의 직계 후손들도 참석한 뜻깊은 자리. 규모도 의미도 남달랐던 북 콘서트에서 아나운서 같은 수려한 말솜씨로 깔끔한 진행을 선보인 사회자. 정상규 씨는 요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행사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다고 이렇게 뭐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시킨 일도 아니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과거 100년 전의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책임감이 강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만나러 다니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많아 발품을 팔아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일종의 사이버 공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직접 만나 사연을 듣고 자료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분들도 꽤 된다는데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보훈처에서 왔던 공문입니다. 그래서 김연희 선생의 광복 이후의 행적은 조사 불능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건 몰랐어요. 몰랐고 그저 그냥 어려서부터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참 자신 있게 이야기도 못하고 항상 저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고 살았었는데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세월을 살아온 분들을 챙기고 인정해준 매체는 방송도 언론도 아닌 이 자그마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 손자한테 이 독립운동가 앱을 깔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깔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들어가 봤죠. 누적 다운로드 32만이 넘는 비영리 역사 앱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독립운동가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신가요? 앱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놓으면 독립운동가의 서거일 아침에 문자 알람이 오는데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가들 중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약 240명의 서거일, 그리고 이름과 업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한 개인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보훈관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규 씨 역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평범했던 한 청년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런 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 핸드폰 앱이 왜 없겠어? 근데 당시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앱이 없는 이유가 뭘까?
공군 장교 복무 시절 우연히 내무반 동료로 만나게 된 독립운동가의 3대 손들. 역사 교과서에선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흠뻑 빠져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정말 가슴속에 응어리가 많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학자들처럼 전공자들처럼 어떤 역사 강연을 하고 누군가를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쪽에 저는 집중했던 겁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앱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스토리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상근 선생님, 이제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한인액단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실제 윤봉길 의사가 사용했던 똑같은 수통형 폭탄을 들고 의거를 하시려다가 이제 그만 체포되셔서 여순시에 있는 대련감옥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순국하신 날이 1945년 8월 14일이에요. 광복을 하루 앞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6년 동안 직접 자료를 찾고 정리하며 이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게 됐지만, 고문서와 역사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다 찾아,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다 찾다 보면 거기에 단서가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이분이었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된 무슨 단체가 나오니까 어쩌면 이분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거나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말을 찾아내죠. 그 행간의 어떤 콘텍스트를 찾아내서. 사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전도 유망했던 청년 상규 씨. 애플리케이션은 비영리로 운영해 사실상 앱 운영 수입도 없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사실 어느 분야는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자기가 일할 때 아무리 보람을 느끼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힘든 건 다 힘들잖아요. 다만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뭐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목숨 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다음 자신의 다음 세대들은 일본의 노예민이 아닌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들을 기억해줘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김구,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그들과 거사를 함께하고 목숨을 바친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895년부터 1945년 8월 광복이 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중 1만 5천여 명만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고, 여전히 수백, 수십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표정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네. 이 아버지 사진을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셨다는 박원준 할아버지. 반가워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네. 6년 전 우연히 찾게 된 서대문 형무소. 벽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강제징용 거부로 투옥되어 수감 중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 윤봉길 있고 윤봉길 의사. 그때부터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사비를 들여 직접 관련 연구원, 사학회, 박물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찾아낸 결과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도 받게 됐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이렇게 6년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운 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증조할아버지가, 너희 고조할아버지가 유공자시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떳떳하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유공자라면 유공자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한 건데 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갑갑한 거죠. 개인이 70몇년 전의 일을 가서 찾아본다는 거 뭐 전혀 불가능해요. 고령의 나이에 자비를 들여 자료를 찾고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국민이 기억은 못하더라도 국가는 이 대한민국 정부만큼은 그분들을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현재를 바로잡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상규 씨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 자문과 검증을 부탁하곤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심옥주 소장님도 그중 한 분인데요. SNS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역사를 가깝게 전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물심양면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영화 암살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보는 시각을 바꾼 것처럼 이 청소년들이 관련된 인물들의 자료를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어플이 개발되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생각해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희생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잊혀졌던 독립운동가들. 아직도 우리에겐 이름을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냐는 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여서는 안 될 사람 대신 약자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다 근본적인 어떤 플랫폼, 역사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체들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온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